저는 무녀동남 외아들로 컸어요. 성격이 아주 내성적이고요. 아주 열등의식이 많았어요. 뭐 자신감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는 1학년이고 교회 학교는 이제 겨울방학 때 벌써 2학년을 올라가잖아요. 1월 달에. 그러니까 학교는 1학년이고 교회 학교는 2학년일 그 방학 동안에 교회에서 뭘 했나? 성경 암송 대회를 했어요. 1학년은 주기도문을 외우고 2학년 우리들은 사도신경을 외우고 뭐 3학년은 십계명 외우고 뭐 그 다음에 뭐 4학년은 마태복음 7장 외우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2학년 우리 반 대표였던 아이가 사도신경을 외우기로 하고 하는 날 뭐 되었는지 안 왔어요. 기권했어요. 그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여대생이셨던 홍 선생님이에요. 키가 작고 한 그것만 기억나요. 얼굴 모습도 조금 기억나고 그러는데 몸태만 생각나지 얼굴도 잘 기억 안 나요. 홍 선생님, 장로님 딸이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은 기권하면 되는데 성경 암송대회가 열렸는데 나를 붙들고 기도실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사도신경 외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발견했는데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는 외우는 거예요. 그걸 그때 알았어요. 다구치는 바람에 사도신경을 다 외웠어요 그때. 여기서 지금 암송대회를 하는데 그래 나와가지고 제가 거기 출전해가지고 제가 특상 받았어요. 내가 그래서 농담으로 그러지, 난 여기서 외워가지고 여기서 외웠기 때문에 잊어버릴 틈이 없었다 이제 노래죠. 근데 그게 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생각해요. 하도 자신감이 없고 그러니까 기 살려주느라고. 아니 나도 뭐 잘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때. 그게 얼마나 그죠. 그런데 보통 상 노트 몇 권 주는 때인데 교회가 가난한 교회가 그날따라 상이 많아요. 학용품을 주는데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깍지를 키고 턱으로 받쳐가지고 왔어요. 상이. 그러니까 애들이 기절하는 거지. 난 그 상을 또 내가 받아오니까 나도 입이 이만큼 벌어서 어쩔 줄을 모르고 그러고 오는 판인데 그 다음에 더 정해. 마룻바닥에 세배드릴 텐데요. 선생님이 너무 신나잖아요. 조그만 게 그러고 들어오니까 너무 이쁘니까 그냥 꽉 끌어안더라고요. 그러더니 끌어안는 것만도 좋은데 끝나는 시간까지 자기 무릎 위에 앉혀놓더라고요. 아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도무지 알 수. 그날로 제가 특기와 취미가 교회 다니는 것이 되었어요. 정말이에요. 생활기록부에 뭐 특기 취미 쓰는데 왜 그게 다른지 이해를 못했어요. 난 둘 다 똑같으니까 취미 교회 가는 거 특기 교회 가는 거. 정말 농담이네. 정말 그랬어요. 선생님도 나를 이렇게 한번 앉혀놓고 좋으셨던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나만 안아준 건 아니지만 한 번씩 번갈아 안아주는데 내 차례가 돼서 거기 가서 턱 앉아있으면 이게 뭐 천하가 안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아이도 다 좋아하지만 내성적인 아이, 제가 가난하고 초에서 늘 컴플렉스가 있던 아이를 선생님이 나 덥석 안아주니까 그게 인생을 바꿔놨더라고요. 저는 약간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제가 새벽 기도에도 좋아서 다니지 않았대. 어른 예배 때, 저녁 예배 때 갔다 오면 저희는 우리 아버지 학교 수의하셔서 학교 마당에 살았는데 새까만 운동장 그 변소 귀신 나온다는 그걸 지나야 우리 집인데도 그거 교회를 다녔잖아요. 왜? 교회가 그렇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사건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면서 매우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일반 교육과 기독교 교육의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일반 교육은요, 증명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어요. 이해시킬 수 있어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그건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설명이 사실은 불가능해요. 증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교육의 진리는 이해를 통해서 믿음에 이르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만 이해에 이르게 돼 있어요. 믿지 않으면 수가 없는 거예요. 작년에 저와 함께 교육전도 쌀 때인데 초등학교 5학년 아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하도 그 아이 이름 얘기했더니 어느 날 그 엄마가 오더니 목사님 이제 우리 아이 얘기 좀 하지 말아요. 그래서 이제 이름은 얘기 안 하려고.
아, 이놈이 5학년 아이인데 수요일 저녁이나 주일 저녁에 서기하면 맨 앞에 앉아요. 맨 앞에서 서기하는데 보통 아이들 서기하면 끄덕끄덕 그래야 되는데 지금 까딱까딱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뭐라고, 어, 아닌데 그래. 지가 아니라면 난 어떡하냐고. 맨 앞에서 그러니까 다 들리잖아요. 아, 이걸 패주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저 뒤나 있으면 못 본 척이나 하겠는데 맨 앞에 있으니 뭐, 그래. 어, 아닌데까지도 좋은데. 이놈이 뭐라 그러나 한참 있다가 머리, 저 뒤돌아보면서 애들한테, 야, 저 순 공갈이다. 이러는 거예요. 아, 이거 한 줄도 안 빠지고요. 그놈 때문에 아주 그냥 경기를 하는 게. 그러면 이제 말이 막 돌아가고 이제 설교가 진짜 뻗쩍뻗쩍 나고 그러죠. 근데 그 아이가 삐뚤어지고 못된 아이가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착하고 근데 똑똑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무슨 구름 잡아먹는 소리 같은 거 아니까 저 순공갈이다. 어, 아닌데 있다 소리. 근데 그때 알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이해한 걸 믿음이 없는 아이에게 이해시킬 길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무엇으로 생기는지 아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믿음은 믿음으로 생겨요. 믿음은 전염이 돼요. 내가 확실히 믿으면 그 믿음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에게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사랑하면 믿어요. 사랑하면 믿어요. 자, 보세요.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자라는데 중3 고1쯤 되니까 회의기가 와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부터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한 번도 회의기가 없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고민했어요. 난 좀 모자라는가. 하도 의심이 안 돼서.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왜 내가 한 번도 모태교인인데 하나님의 존재나 말씀에 대해서 회의 없이 곱게 자랐을까 하니까 홍 선생님 때문이에요. 홍 선생님이 나를 워낙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홍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여러분, 믿었어요. 믿어지더라고요. 아, 믿어드려야지 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믿었어요. 믿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믿어지더라고요. 왜? 홍 선생님이 계시다는데 계신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이해해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런데 그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홍 선생님이 그렇다는데. 요만큼이라도 의심이 가요? 누가 아니라면 싸우자는 판이지. 여러분 그 마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정말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믿음이 이해로 오더라고요. 여러분, 제 강의와 설교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저는 어려운 얘기 쉽게 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홍 선생님 때문이에요. 어려서 믿었거든요. 그 사랑 때문에 다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해가 왔어요. 아이 수준에서 이해가 오니까 애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 언어를 제가 아는 거예요. 나는 초등학교 1학년짜리에게 십자가가 어떻게 왜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주고 사해 주는지를 납득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예요. 초등학교 1학년은 얼마든지 납득시킬 수 있어요. 그 앞에서 눈물 똑똑 흘리고 은혜받게 할 자신이 있어요. 했거든요.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홍 선생님 때문이라니까. 그게 어린 나이에 믿어지고 어린 나이에 해석이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중학교 때 친구 전도했어요. 그때는 그 남들이 그러대. 야, 뭐 예수님 뭐 무리를 건너가셨다면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놓고 뭐 왼발 빠지기 전에 그런 소리예요. 그럴 때 내가 한 번도 귀 안 죽었어요. 야, 네가 얘기하는 건 사람, 내가 얘기하는 건 하나님. 사람이 무리를 걸어가는 말 안 되지. 근데 너 하나님이 물에 빠졌다 그건 말 되냐 내가 그랬어요. 더 이상하지. 하나님이 물에 빠졌대. 야,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또 뭐 애들이 홍해 갈랐다고. 매 없는 홍해 맨든 분이 하나님인데 그까지 그 부처됐다 왜 못하냐. 죽은 나사로 살렸다고 얘기를 밤낮 얘기하는 게, 내가 얘기하는 건 사람이고 내가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야. 생명 만든 분이 하나님인데 그거 죽은 거야 못 살리냐. 죽은 사람 살리니까 믿으러 다니지 죽은 사람 못 살리면 나도 안 믿어 그랬어요. 얼마나 내가 말을 잘해요.
근데 그게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믿어지니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믿음은 홍 선생님의 사랑 때문에 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교사가 되려면 애들이 이뻐야 돼요. 애들이 이뻐야 돼요. 애들이 이뻐요. 저희 교회 청년들이 왜 많은 줄 아세요? 간단해요. 제가 애들이 이뻐하기 때문이에요. 그 간단해요. 동안께 처음에 보니까 청년이 왔는데 한날 어느 사내 놈이 머리꽁댕이를 묶고 왔어요. 포니테일이라고. 어, 이게 신장 뛰다. 이거 왜 미꾸라지 새끼 한 마리가 왔나. 그래도 왜 참았나? 아이, 머리 묶고 오니까 고맙네. 머리 깎고 나가는 것보다 100번 낫지. 내려. 난 이제 그런 쪽으로 자꾸 생각해, 애들을. 그러니까 이제 참고 보는 거예요. 잘 안 보고 그러는데 이상하대요. 한 달을 보니까 이뻐 보이더라고요. 눈에 익숙해지니까 그게 뭐 이상하지 않더라고요. 어, 그 머리 동그란 놈이 묶으니까 이쁘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만 들었는데요. 그 다음날부터 머리꽁대에 묶은 놈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거 정말이 해봐요. 애들이 마음을 알아요. 애들이 왜 도깨비 새끼 하나 왔나. 그러는 거 말 안 해도 알고요. 어, 그거 이쁘네. 말 안 했어요. 마음으로 느낀 걸 애들이 느끼고, 어, 우리 목사님은 그거 불편해하지 않는구나 하고서는 그러고도 오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이뻐해야 돼요. 이뻐하면 돼요. 어느 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털썩 앉아있어요. 기분이 좀 언짢아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 요즘 젊은 것들 버릇이 없어요. 왜요? 아, 장로를 보고도 인사를 안 해요. 그랬어요. 내가 또 쏴줬어요. 자기 애들 짜장면 안 사준 생각은 하지도 않고 인사만 안 한다 그러면 돼요? 짜장면을 안 사주니 애들이 집산지 장로인지 어떻게 알아내요? 그랬어요. 했더니 아이고 본전도 못 뽑았냐 하고 일어나려는 걸 내가 잡아앉혔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옆방에서 중고부 등부 놈들이 뭐 임원 수련회 하다고 얼마나 떠드는지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왔어요. 이놈들은 뭐하냐? 임원 수련회 하다 조금 놀았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조금 놀았으면 부르지도 않는다네. 목사방에 떠들다가 잡혀왔으니 이놈들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고개를 못 들고 몸을 부비꼬고 난리가 났어요. 그걸 보니까 또 이쁘잖아요. 애들 그러니까. 야단치는 거 다 잊어버리고 저녁 한 서너 시 됐기에 너 저녁 먹을 거 있냐? 이때 이놈이 야단을 안 치고 저녁 걱정을 하니까 좋아가지고 헤헤 그러면서 이따 라면 끓여 먹으면 돼요. 그때 뭐 내가 계산해보니까 한 3만 원 주면 짜장면 먹겠더라. 그래서 짜장면 사 먹어라. 우선 3만 원 줬더니 야단 맞으러 왔다가 돈 벌어 가니까 이놈들이 얼마나 좋아요. 허리가 45도가 꺾어지는지 90도 꺾어지는지 인사 잘하고는 갔어요. 떠들었을까요? 안 떠들었을까요? 안 떠들지. 한 놈도 안 떠들지. 조금 있더니 찬송 소리나 조금 있더니 기도 소리나. 누가 뭐 인사하라 그랬나? 떠들지 말라 그랬나? 찬송 부르라 그랬나? 아니요. 내가 한 말은 한 말밖에 없어요. 짜장면 사 먹어라. 내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게 기타 코드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기타 코드 딱 잡고 이렇게 하면 소리가 여러 가지 화음이 나잖아요. 짜장면 사 먹어라 하는 말 속에는 인사해라, 떠들지 말아라, 찬송 불러라, 기도해야지, 이게 다 있어요. 애들은 그걸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짜장면 사 먹으라고 쭉 긁었더니 인사했지, 안 떠들었지, 찬송가 불렀지, 맞죠? 여러분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그걸 애들이 알거든요. 난 결세 판공비 주거든요. 내가 판공비 어디다 쓰겠어요? 장로님하고 나가면 저녁값 누가 내요? 그러니까 난 판공비 어디다 쓰면 돼? 애들 짜장면 사주면 되거든. 그거 가끔 사주면 얘네들은 밤낮 사주는 줄 알아. 애들은 그거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그렇게 다루는 거죠. 애들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렇게 돼요. 조금만 더 얘기하고 마칠랍니다. 제가 개고양이를 잘 길렀어요. 형제가 없어서. 고양이란 놈이, 새끼 고양이 놈이 우리 어머니 하숙하는데 상 차려놓은 데서 생선 물고 마름이 구멍으로 튀었어요. 그걸 내가 봤어요.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이놈이 다 뜯어먹고 나오나 매 맞을까봐. 내가 고집이 세거든요. 한 시간을 불러댔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할 수 없이 기어나왔어요. 근데 나올 때야 이제 기가 죽어서 이렇게 기어나왔어요. 그렇게 딱 잡았더니 이제 바들바들 떨어요. 매 맞을까봐 이제 야단을 치는 거지. 이놈의 자식아, 네가 도둑 고양이냐 이놈아, 왜 물고 튀어?
나오라고 하면 빨리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그래야지 자식이 왜 한 시간씩 버텨.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이제 때리려고 그러니까 눈을 감았어요. 아, 이거 조그만 것도 때릴 데가 어딨어요. 다 뜯어먹은 놈을. 그래서 이제 때리지 않고 맞으려고 각오하고 있는 놈을, 눈 감은 놈을 꼭 한번 안아주고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주면서 말도 못 알아듣지만 난 꼭 사람처럼 또 다시 그럼 못 써. 그러고서 머리 쓰다듬어주고 내려놨어요. 그날로 우리 고양이 거듭났잖아요. 이게 변화에 새 사람 된 게 아니고 변화에 강아지가 됐어요. 강아지하고 고양이는 성격이 180도 달라요. 근데 이놈은 강아지처럼 나만 가면 어딘지 따라가는 게. 그 우리 친구들이 개표 고양이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새끼 가져서 만삭이 됐는데 우리 친구 집 따라왔어요. 새끼 날 때 되니까 울더라고요. 배가 아프니까. 내 바지가랑이 자꾸 물고 울어요. 아, 이게 새끼 날래는가 보다. 내가 왔더니, 데리고 왔더니 나 보는 앞에서 새끼 세 마리 났어요. 고양이는 야성이 있어서 사람 보는 데서 새끼 안 날려 그래요. 어둡게 해주고 감춰줘야 새끼 나고요. 사람 눈에 띄면 새끼 물고 도망가요. 감춰놔야 다른데. 그러다 새끼 잘못하면 얽혀 죽여요. 그러니까 그 감춰줘야 되는데 그놈은 내가 없으면 고양 새끼도 못 낳는 고양이가 됐어요. 그렇게 성격이 변하더라고요. 동학교 청년부가 꽤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청년부에서 나온 주보를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완전히 운동권에 빨갱이 수진아의 글이 나왔어요. 야, 이게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제가 급해가지고 새벽 기도 끝나고 그걸 보고서는 그 아이를 전화해서 불렀어요. 그거 부르면 안 되는 건데. 제가 그때 순실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해방신학이나 이런 데 대해서 강의를 하던 때이기 때문에 내가 강의 노트가 있었고 제가 말로 해서 누구한테 잘 안 지는 사람이거든요. 그 교만한 마음에 한판 붙자 하고 불렀어요. 근데 그건 붙어서 싸우면 결과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애들이 그걸 노리는 거거든요. 불러놓은 다음에야 내가 실수한 걸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애가 타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교만해서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거 내가 감당 못할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내가 수습하지 못하면 우리 청년부 정말 끝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아이가 문도 드리고 들어왔어요. 인사하지만 도끼가 있어요. 이놈이 딱 앉았는데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그놈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이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야 임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쳐다봐요.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놈이 당황하는 거예요. 예상 문제 없는 문제가 나왔잖아요. 걔네들은 공부해요. 그런 거 다 전략을 공부해요. 의식화 교육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전혀 엉뚱한 질문이 나온 거거든요. 당황하더래요. 모르겠는데 난 너 좋아해. 근데 그 말을 알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내 마음에 그게 있으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당황한 거예요. 혼날 줄 알고 왔는데 목사가 좋아한다 그러니 이게 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지. 근데 애들, 내가 왜 너 좋아하는지 아냐? 그랬더니 모른다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할 말을 입에 넣어주시는 걸 내가 느꼈어요. 내가 나하고 달라서 나 너 좋아해. 들어보셨는지. 내가 진리는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건데 누구도 그러지 못하더라.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있듯이 어떤 사람은 진리를 얘기하면서 오른쪽으로 쏠려 그걸 우익이라 그러더라. 어떤 사람은 똑같은 진리를 얘기한다 그러면서 왼쪽으로 쏠리더라. 그건 좌익이라 그러더라. 나는 우익이야. 내가 아는데 우익이야. 아무리 똑바로 갈래도 이렇게 되더라. 내 그래서 똑바로 가려면 오늘 깨닫게 됐는데 바로 오늘 깨닫게 됐는데 너 같은 놈 좋아해야 내가 중심을 잡겠더라. 그래서 나 너 좋아해. 그 말에 그냥 아이가 긴장이 풀렸어요. 복이 풀렸어요. 알게 돼서 그것도 금방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금방 얘기했어요. 그 틈을 놓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임마 너도 나 좋아해야 돼. 넌 좀 왼쪽으로 가지 않냐? 그랬더니 그렇다 그래. 좀 왼쪽 가나? 굉장히 많이 가는데 그때 또 많이 간다면 안 되니까 너 좀 왼쪽으로 가지 않냐? 그래서 이놈아, 나는 너 좋아해야 살고 너는 나 좋아해야 살아. 통했어요. 그날 내가 깨달았어요. 난 그날 박살내서 쫓아버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은 건 아니었어.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깨달았어. 내가 기도하면서 깨달았는데 너 내가 보호해 줄 거야. 나하고 생각이 정 다르지만 내가 너 보호해 줄 거야.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막아줄 거야. 너 소신껏 내 얘기해. 그러나 극단적으로 여기를 부정하고 이 사람 사람 취급 안 하고 그러지 말고 인정하면서 내 할 얘기 얘기해라.
내가 너 보호해주마 그랬어요. 그 아이 동안께 집사됐어요. 작년에 제가 나올 때 그 아이가 제일 힘들어했어요. 목사님이 제 우산이셨는데요. 제가 그 아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 지금 오른손잡이 됐겠죠? 아니요. 그나마 야자냐간 이상한 놈이야. 그건 어떻게 자꾸 이쪽으로 가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게 틀린 게 아니더라고. 다른 거지. 그 아이 양심에 그게 맞은 거고 교회 안에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더라고요. 내가 사랑한다고 그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가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건강한 왼손잡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좋은 교사 되려면 아이들 사랑하는 교사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교사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 마치렵니다. 시편 87편인가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저는 그 말씀을 참 좋아해요. 저는 사람 키우고 싶거든요. 나중에 훌륭한 사람 길렀는데 사람들이 물어요. 어느 교회 출신이세요? 저요? 높은 뜻 순위교회 출신인데요. 난 이 소리 듣고 싶어요. 또 훌륭한 사람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쫓아가서 물어요. 당신은 어디 출신이에요? 예, 저도 높은 뜻 순위교회 출신인데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좋은 교사 되면 그만한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품속에서 많이 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교회가 복을 받게 될 줄을 믿고 그때 우리나라가 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좋은 교사 되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충성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실력 있는 사람 되고 또 아이들 사랑하고 그러는 좋은 교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있는 교사들 많이 모아주신 거 감사한데 이 열심이 일시적인 열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쇠하지 않는 열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실력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교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 맺는 것 기억합니다. 저들 때문에 아이들 좋은 열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금보다 5년, 5년보다 10년이 더 좋은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김동호 목사가 전하는 오디오북 교사 바이블 테이블 모두 다 들으셨습니다. 김동호 목사의 오디오북 교사 바이블을 들으시고 감동을 받으신 분은 기독교 최고의 인터넷 쇼핑몰인 갓피플몰에 들어오셔서 교사 바이블을 찾으신 다음 독자 서평란에 글을 남겨주십시오. 주소는 godpeople@mall.com입니다. 김동우 목사의 단행본 교사 바이블도 있습니다. 오디오북에서 미처 말하지 못한 주일학교 부흥의 원리와 교사의 자세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지도자와 교사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